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 준비 끝냈고요. 오늘은 비 와서 추워서 긴팔 입었어요. 아이고. 저는 퇴근을 하자마자 교촌이 아니구나 굽네를 시켰어요. 고추 바사사. 고추 바사사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아, 이렇게 열리는구나. 슝. 치킨무. 슝. 무슨 소스가 맛있다던데, 이 소스인가? 잘 먹겠습니다. 아, 저는 윙이랑 봉으로 시켰어요. 요즘 밤마다 맥주를 마셔가지고 오늘은 진짜 안 마시려고 했는데 치킨에는 맥주잖아요. 잘 먹겠습니다. 저는 고추바사삭이어서 좀 매울 줄 알았거든요? 1도 안 매운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요즘에 오리지널을 꽂혔거든요. 굽네 오리지널. 그래서 두 개를 엄청 고민을 하다가 친구들이 요거 맛있다고 추천을 해가지고 처음 시켜본 거거든요? 여러분, 저 오늘은 이거 먹고 사라질 거예요. 이거 원래 고추바사삭은 순살로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뼈 뜯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치킨은 뼈지. 어떤 고기든 뼈에 붙은 살이 맛있으니까. 여기 굽네 치즈볼도 되게 맛있던데, 이 쬐끄만 거. 이거는 세트가 없어서 못 시켰는데 오리지널 먹을 때는 세트가 있었거든요. 어, 있었나? 내가 못 봤나? 아무튼 그것도 되게 맛있어요. 아, 뜨거. 제가 요즘에는 막 뿌링클 이런 거는 별로 안 먹고 싶고 구운 치킨 이런 걸 좀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막 버팔로 윙 이런 것도 너무 좋고. 여러분, 요즘에는 고양이들이 정말 너무너무 힐링해요. 저도 얼굴 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얘네들이 잘 안 나올 뿐더러 야옹야옹 저를 불러주지 않으면은 제가 막 거기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타이밍도 안 맞고 보기가 힘들어요, 만나기가. 근데 이거 소스가 따로 있어요? 그럼 없지? 와블링 소스가 안 온 것 같은데요?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참나. 맛있게 먹다가 이거 안 왔다는 거 아닌가 왜 짜증나지? 반마리 정도 했거든요? 라면 먹을까요? 7시인데 저는 2시 아니면 3시에 자거든요? 8시. 밤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1시 반, 2시 반. 7시간 후에 자는데?
라면을 반복만 끓여올게요. 짠. 집에 진짬뽕밖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한번 끓였어요. 한번 끓이기가 너무 애매해가지고, 어차피 남으면 버려야 될것 같아요. TV 보면서 지금 7시 반인데 8시 안에 제가 일 시작할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술을 그렇게 마시고 침대에 잠깐 거의 누워있다가 진짜 엄청 꾸벅꾸벅 졸았어요. 한 9시쯤에. 그래가지고 또 잠들까봐, 제가 이제 12시 되면은 일해야 되는데 막 잠들까봐 갑자기 이제 막 자세 고쳐 앉고 잠 깨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잠 깼는데, 근데 왜 이렇게 이거 빨리 쓰는 거 같지? 이거 대용량 나왔으면 좋겠어요. 헤이네이처 오송초 앰플 크림도 빡빡 긁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쓰고, 크림은 있는데 이거 이분이 안 보여. 요즘에 화장품을 기초만 맨날 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색조를 거의 쓰는 것만 쓰고, 립이나 아이섀도우 같은 거는 진짜 막 계속 크림이랑 이거 오송초 앰플만 샀던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아토팜 거더라고요. 아토팜이라는 브랜드는 알았는데 이거 리얼베리어라고 써있으니까 아토팜인 줄 몰랐다가 어디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갑자기 이거 아토팜이네 이랬어요. 주말 동안에 스킨케어를 제대로 안 해줬거든요. 귀찮아서. 지금 좀 꼼꼼하게 많이 발라주고. 안녕, 굿나잇. 지금은 퇴근을 하고 온 거예요. 출근해서도 오늘 바빠가지고 집에 와서 처음 카메라를 켜네요. 어제 택배가 온 거 못 찾았는데 오늘 찾아가지고 밖에서 뜯어왔거든요. 저랑 정말 잘 맞아서 아주 꾸준히 사게 되는 것 같아요. 헤이네이처의 오성초 앰플. 앰플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어머머. 앰플이 2세대가 나왔나봐요. 2세대 샘플을 보내주셨거든요. 2세대 앰플로 써보겠습니다. 오늘은 뭘 먹지? 핸드폰 저기 있네. 아, 나 모자 안 가져왔다. 고생 끝에? 싫어! 고생 안 해도 나기 와. 오늘은 생비 서울말로 육회 비빔밥. 생비라고 하면 이제 맨날 물어보시니까 육회 비빔밥입니다. 맛있다. 번개치는데요? 천둥.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가깝죠?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별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이고 편한 원피스를 입었어요. 라인이 없는. 점심으로 제가 아라리를 엄청 자주 먹거든요. 아라리랑 두유. 그래가지고 점심을 잘 안 먹어요. 오늘도 원래는 어제 저녁에 너무 설레가지고 오늘 아침에 빨간 떡볶이 먹어야지 했는데 막상 그날이 시작되니까 입맛도 뚝 떨어지고 그 전에 제가 저번 주에 엄청 폭식을 했거든요. 이게 진짜 호르몬이라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대충 안 먹고 가려고요. 어제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오늘은 진짜 푹 잤더니 되게 컨디션? 그런 잠에 대한 컨디션을 회복을 했는데 이제 좀 배도 아프고 슬슬 두통도 오고 약을 먹었거든요. PMS가 약을 먹고 엄청 괜찮아진 건 사실인데 두통은 정말 계속 꾸준히 있어요. 두통이 엄청 심해가지고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은 아니고 약간 지끈지끈 계속 신기를 건드리는 정도의 두통? 그래가지고 어제는 참고 잤는데 오늘은 어차피 생리통약이나 두통약이나 똑같으니까 미리 두통약을 먹어버렸어요. 봅시다. 영상 업로드를 하려는데 지금 컴퓨터가 맛이 가가지고 영상이 날아갈까봐 지금 무서워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 진짜 몇 날 며칠 만든 데일리룩이거든요. 이게 날아가버리면 치즈볼. 맛있다. 대박. 롯데리아 치즈볼 진짜 맛있는데요? 치즈가 안돼. 제가 오늘 햄버거가 딱히 땡기지는 않았거든요. 되는 것 같다. 근데 감자튀김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롯데리아를 시켰는데 치즈볼이 장난 아니네. 감자튀김. 뜨거워. 치즈가 이래요. 크림샐러드는 있는데 스푼이 이번 주에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소스 엄청 많이 넣어주셨어요. 오늘은 진짜 편하게 일하겠다라는 그런 룩입니다. 이거 가방 메고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지금 몇 시지? 지금 시간이 10시예요. 저 근데 저녁을 못 먹었거든요. 방치를 해버렸어요. 제가 샤워하면서 안 먹으라면 참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새벽에 또 일하고 늦게 자니까 그때 완전 미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컵누들이라도 하나 먹고 자려고 합니다. 그리고 까는 김에 그냥 맥주 한캔 깔까 생각하고 있어요. 계란찜에 맥주 한캔 할게요. 새벽 업무까지 끝내고 이제 잘 준비하려고요. 저 이번에
헤이네 저성초 앰플을 또 두통을 샀는데 제일 처음에 샀을 때가 유즈 마켓에서 샀거든요. 근데 이제 유즈 인스타그램에 다른 크리에이터 분이 이번에 헤이네이처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게 2세대가 나왔어요, 앰플이. 그래서 바로 한번 사봤어요. 유즈가 또 하려나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새 거 2통 있는데 그냥 2세대니까 또 다르니까 2통 더 샀어요. 그래서 4통 있어서 이제 꽤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거 2세대 한번 발라보려고요. 다 바를게요. 잠깐 쭉 짜가지고. 약간 더 덜 그냥 느낌은 나는 1세대가 더 좋다. 뭔가 더 끈적하고 좀 더 채워지는 느낌. 이건 약간 수분감 있는 느낌이에요, 2세대는. 그런 차이가 맞나? 이거는 산뜻 진정 앰플 맞네요. 산뜻이고 얘는 좀 더 무겁다고 표현하면, 저는 뷰티 유튜버가 아니어가지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산뜻, 저거는 진짜 바르자마자 약간 좀 가벼운 느낌이 들고, 얘는 좀 더 앰플 같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효과는 뭐 써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냥 느낌은 그렇습니다. 크림은 이렇게 히끗히끗 잘 안 발려서 좀 오랫동안 문질문질 해줘야 돼요. 자기 전에니까. 제가 또 많이 바르는 것도 있고, 근데 이렇게 바르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피부가 되게 좋아져서 잘 맞아가지고 요래요, 여러분. 계속 발라줘서 흡수시켜야 돼요. 어제 그제 원래 일요일 업로드를 쉬었잖아요, 한 주.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TV 드라마 보면서 게임하고 그냥 모바일 게임하고 밥 먹고 또 누워있다가 막 이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시간이 없었으면 체력 회복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제 거 약인데 덜 간지럽거든요, 약 바른 이후로. 근데 혹시 모르니까 조금씩만 발라줘야 돼. 근데 이게 스테로이드인가? 그런 걸까 봐 약간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스킨케어 끝내고 저는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일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골곰탕 넣어서 만둣국 끓여먹고 나가려고요. 영상에서 만둣국 나오는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오늘의 만두는 비비고 김치 왕교자. 지단 만들면 좋겠지만 귀찮으니까 바로 이거 국물에 넣을 거예요. 오늘은 안 터트리려고 했는데 오늘도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딱히 국물에 뭐 고춧가루를 안 넣어도 김치만두여서 빨갛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대파 같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파를 못 넣었는데 대신에 파김치가 있어서 파김치랑 먹으려고요. 잘 먹겠습니다. 지금 뭔 소리야? 동생 핸드폰 피피고 아무리 불어먹어도 뜨거운데.
여러분 제가 마카롱을 여기다 담아왔어요. 동생 여자친구가 마카롱을 선물해줬거든요. 오늘 딱 갑자기 마카롱이 와가지고 출근 전에 이렇게 챙겨가려는데 10개 보내줬는데 그거를 사무실에 다 갖고 오기가 그래서 아 먹을 것만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딱히 어디다 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갖고 왔어요. 아싸롱 첨단에 첨단이 아니지 이제 선집으로가 이사를 갔을 거예요. 아싸롱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건데 크림 뷰렐레. 애초에 마카롱 자체가 엄청 오랜만이에요. 맛있다. 이빨까지 새까매지네. 혼자 있을 때 먹어야 되는 거. 여러분 너무 잠 와요. 잠 깨려고 지금 혼자 안마를 해야겠어요. 아 편집하는데 뭐 한 칸마다 졸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졸려가지고 제가 요즘에 잠을 충분히 못 잤거든요. 어느 정도 자긴 잤는데 그 전보다 좀 덜 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와 잠이 이렇게 쏟아진다고? 아, 이거 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많이 썼지. 다시 편집 시작해보겠습니다. 샤워하고 나왔는데 또 비가 오네요. 근데 오늘은 빗소리가 너무 좋다. 약간 지겨울 때도 있다가 좋을 때도 있다가 이렇게 시원하게 내리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내일 또 만나요. 저는 이제 일 다 끝내고 자려고 누웠고요. 요즘에 너무 바쁘다는 말만 하고 자꾸 촬영도 못하고 해서 다른 브이로그처럼 다채롭거나 막 이런 장면들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정말 약간 죄송하기도 하고 내일은 좀 더 부지런을 떨어보는 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굿나잇.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촬영을 할 수도 있어서 화장을 했습니다. 배고픈데 뭘 먹을 게 없네. 창문 열고. 아침 일찍 엄청 일찍 택배가 왔어요. 와 어성초 마스크팩. 이거는 어성초 앰플. 왜 2세대라고 안 써져 있지? 용량이 좀 더 커졌대요. 기존에 쓰던 게 요건데 약간 더 뚱뚱해진 것 같아요. 사이즈는 똑같구나. 확실히 용량 커졌네. 이거는 진짜 훨씬 뭔가 수분감이 있는? 되게 산뜻한 앰플이에요. 귤 까먹고 나가야지. 이게 제주도 하우스 귤인데 진짜 달고 맛있더라고요. 여름에 귤을 먹을 수 있는 게 세상 좋아졌어. 제 돈 주고는 비싸서 못 사먹긴 하지만 여름 하우스 귤. 기분 좋아지는 딱 그 정도의 새콤달콤함.
여러분, 오늘 제가 시간 여유가 있어가지고 요 색깔 입어가지고 오랜만에 매니큐어를 한번 발라볼게요. 옷이랑 깔맞춤. 아니, 옷은 살짝 핑크빛 들어가는데 이거는 핑크는 안 들어가는데 상태 괜찮겠지? 안 바른 지 오래돼가지고. 예쁘다. 여기 이렇게 나는 있어. 한 번 발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색깔은 로즈 크레마라는 색깔이에요. 비 오는 날 이사 오시면 잘 산다던데 이사 오시나 보다. 근데 이 장마가 끝나면 더워질까요? 올여름이 엄청 덥다더니 막상 또 올여름 오니까 비 때문에 그렇게 더운 줄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시원한데. 그냥 지금까지는 여름에 그냥 더웠던 정도? 아, 나 오른손은 잘 못 바르겠어. 바르고 한 번씩, 한 코씩 더 발라줄게요. 비 와서 앞머리가 완전 지모님인데? 출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을 다 고쳐. 이렇게 국밥 한 그릇 퍼왔습니다. 초장이랑 김치랑 밥은 지금 없어가지고 즉석밥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들깨가루. 리뷰에서 여기 김치가 엄청 맛있다고 해서 김치 덕후인 저는 또 김치가 그렇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엄청 신김치다. 저는 김치 안 가리긴 한데 머릿고기 진짜 맛있다. 엄청 깔끔하게 맛있는 국물? 이거 건더기가 진짜 맛있어요. 안뽕순대.
국물 맛을 어느 정도 봤으니까 들깨가루도 좀 추가해서 먹어볼게요.